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가지고 확장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무도 경쟁할 수가 없다. 뭐 절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들이 전부 세상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경우를 두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에 솔로몬을 통한 지혜의 말씀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확장되고 전파되었는데, 드디어 이제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이제 소문인데, 원래는 이게 말씀이죠, 말씀. 이 말씀이 거기까지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바 여왕까지 왔다는 것은 온 세상 천지에 지혜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이제 그런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장되는 지혜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말씀이고, 솔로몬 하면 지혜고, 예수님 그러면 뭡니까?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솔로몬과 다윗은 이게 왕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시킨 왕으로서, 그리고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솔로몬이 살도록 해놓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숟가락만 얹으면 이삭이 살도록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 구원받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숟가락을 얹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밥상을 차려놓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불완전한 이 사람, 이 미완성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너도 별 볼 일 없고,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취급되는 것이 다반사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꼭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해 가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한 생애를 마치었지 않습니까? 그가 길을 놓고 그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거점을 확보해 넘어와 말미암아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되고 이랬던 것이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은 기록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도달을 해야지, 그거 말고 딴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달하려고 하면 그건 오염이 되는 것이고 물이 새는 것이고 괜히 뭐 좀 됐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실수도 많이 했지만, 왜 아브라함은 지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혜는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가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있는 겁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도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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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던 그 현실적인 인생을 그대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쫓기고, 근데 솔로몬에게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또 자기 자신이 또 지은 죄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주변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한 이 장수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꿈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이후에 이게 솔로몬에게 그 대를 이어주는 이것이 훌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결과도 중요한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뜻을 놓치지 않는 것,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로 말미암아 실패는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큰 힘이 되는 것이고 정말 온전한 승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은 것이고 이 성경 그 장마다 책마다 이 절마다 이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대원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항상 그 앞에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 대원칙 앞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 플러스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인생 속에 항상 반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분명한 기록은 그런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스바 여왕과 그 솔로몬의 대화 가운데서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지혜가 뭐냐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혜는 뭐냐면은 이 어려운 무슨 수수께끼 같은 것에다가 일단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그 나라의 지혜를 다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면 이걸 물어보려고 다 준비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이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과 좋은 시간을 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기록된 이 표현을 보면은 하여튼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것이 없었다. 뭐 또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까지도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다 표현해놔요. 심지어는 거기 또 보면은 스바 여왕도 그런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지혜에 대해서 들었는데 자기는 살면서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태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지혜는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지혜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지혜를 들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바 여왕은 이런 얘기를 빼놓지 않았죠. 당신과 함께 사는 백성은 정말 복되다. 당신 아래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데 얼마나 축복이 되냐. 우리 스바 여왕과 중심으로 이런 나라는 한마디 들으려고 온 만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듣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체도 모르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자체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이라고 하는 것이 6장부터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떤 것도 비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게 지혜였어요. 보면 그리고 모세도 지혜가 있었죠. 모세의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절대 지혜이기 때문에 땅에 없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 뭐 연구해서 가져온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많이 공부할 필요 없다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태라고 하는 뜻이 마테테스라 그래가지고 배울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러죠. 배운 것도 없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배운 사람들을 우습게 만드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입으로 실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땅에 조작해 놓은 교육 시스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린 이 절대적인 지혜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 들고 하여튼 뭐 죽으나 사나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근데 우리는 엄청 지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나아가도 우리는 힘이 들어서 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힘인 힘이에요. 밥 한 먹고는 못하는 것이고, 시간 조절을 해서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 날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입자마자 뭐 은혜가 쏟아지고 뭐 그런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뭐 망가지가 싫은 거예요. 뭐 성경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런데 무조건 여호와께 피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피하라는 뜻인데, 성경 말씀에 일단 피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뭐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휘퍼모네. 무슨 말이냐면 아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으면은 막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막 감정이 다 찢어지고, 뭐 그냥 뭐 이게 인생인가 싶고 차라리 그냥 짐승만도 못한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낫고, 날아가는 새처럼 그냥 얼마 못 살아도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 속에서 인내하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또 눈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 눈이 또 거기에 셋업이 되고 우리의 눈이 또 거기에 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시간은 걸렸다 할지라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의 이 원판을 받은 거잖아요. 지혜의 원석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게 십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원석을 사람들이 쓸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쓰기가 어려웠으니까 다윗은 굉장히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솔로몬은 그 원석을 쪼개가지고 그 밥을 떠서 먹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물이 되게 하고 바람이 되게 하고 영이 되게 하고 음식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꾸겨넣고 쑤셔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일들을 그 믿음과 화합을 시켜야지 그냥 흘려 떠내려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입장에서 한두 가지를 더 얘기해 보면은, 여호수아의 지혜는 뭐였을까요? 그가 정말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장수 중에 장수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여호수아의 지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모레 전쟁터에 나가야 될 장수들을 데려다 놓고 할례와 전부 할례를 시키는 이런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기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고 또 우연치 않게 이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여호수아의 지혜다라고 이제 굳이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대마다 지혜가 바뀌니까 사도 바울의 지혜는 뭔가요? 뭐 공부 열심히 한 거?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거? 뭐 그가 무슨 뭐 다소 출생인 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지혜인가요? 아니죠. 뭐가 지혜입니까? 너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른 내가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는 죽으나 가나 뭐 사나 죽으나 그냥 이방 선교를 목표를 두고 모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모든 구약 성경이 이방 선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아브라함도 이방 선교였네. 이렇게 보인다고요. 아니 뭐 바벨탑 이것도 이방 선교 때문에 있는 거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이방 선교 때문에 있는 거네.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내 시대에 내 현실에 이 지점에 떨어지는 거 이게 지혜예요. 오늘날의 지혜는 다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에 대해서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 지혜의 덩어리인데 그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끝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뭐가 예수님은 지혜였을까요? 뭐 바리새인들 앞에서 언쟁을 잘하는 거,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뭐 벙어리 말하게 하는 거 이게 지혜인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열 개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땅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찍에 맞아야 되고 정말 짐승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말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 앞에서 정말로 침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되는 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한 일이니까 그것을 사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비용은 그 어떤 그 재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못을 박아놓고 자기들이 채찍을 쳐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했던 나의 일이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돼서 그대로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걸로 비용 처리가 된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혜가 성령이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저 제자가 뭐 돈이 많았어요. 뭐 제자가 뭐 빌딩을 샀어요. 뭐 저 제자가 무슨 뭐 어디 뭐 주식 부자 이런 말을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너무 이상해서 너무너무 이상해서 뭐 아브라함이 부자 아니었나요? 뭐 야곱이 부자 아니었나요? 계속 그런 얘기만 갖고 이 자기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켜 나간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모든 부와 모든 명예는 있으면 좋은 것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혜를 앞서가고 그것이 구원을 앞서가고 그것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버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제자들이 가이사의 것에게 가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에게 주겠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뭐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난을 이길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너 안에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고 세상에서 얻은 부가 있을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 다윗, 야곱, 요셉도 초점이 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 그 초점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이걸로 끝이다라는 것이 그 중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데 그 나머지를 더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머지에 관심이 99.99%가 달려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요. 또 예수의 제자는 예수님은 둘째라도 예수의 제자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무거운 것을 갖고 하늘나라를 어떻게 같이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불을 충분히 이기고 좌지우지할 만한 이 지혜가 있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잠언 전도서에 수두룩하게 쌓여 있고 야고보도 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이 현실이 권력과 부와 명예와 어떤 감정 속에 숨어있는 모든 자격지심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너뜨리려고 늘 할 때 그냥 여호와께 피하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인 줄 알고 우리의 세월들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